이 거대한 날개를 달고 고공비행을 하던 월드스타 비가 단단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월드스타 비가 요즘 미국 공연 취소에 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 본인도 그렇고 팬들도 안타깝게 해서 이 일파만파 커졌던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신뢰하고 유명 가수인 정지윤이와 박진영이와 스타임을 신뢰했어요. 정식으로 진출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인 것 같아요. 테스팅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물량과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그의 초특급 프로젝트 서울을 시작으로 미국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호주, 일본, 태국으로 이어졌던 대장정이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가 이번엔 월드투어 미국 공연 취소 월드 때문에 월드투어 공연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가수 피. 톱스타 비의 LA 공연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미국 공연 취소로 인해 결국 고소까지 당하고 말았는데요. 클릭 엔터테인먼트가 비와 스타임 그리고 비의 전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맞춰보면은 공연을 할 의지가 없었어요. 언론을 신뢰하고 유명 가수인 정지윤이와 박진영이와 스타임을 신뢰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나 이상으로 신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신뢰를 자기들의 어떤 이용 수단으로 저는 이용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벌을 줘야죠. 이에 비의 월드투어 주관사인 스타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큰 사심이 없이 출발한 프로젝트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당사자 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월드투어를 총괄하던 기획사 스타엠과 하와이 현지 프로모터인 클릭 엔터테인먼트와의 팽팽한 진실 공방. 저희한테 잘못이 있어요. 어떤 잘못이 있냐면 로컬 프로모터 잘못 선정했어요. 저희가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볼루션과 클릭 엔터테인먼트 공연은 그때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절을 하니까 국립판권을 갖고 있다는 업체를 찾아갔고 찾아간 업체에서 서로 협의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얻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졌고요. 하와이 프로덕션 업체에서 원활하게 유난하게 이 투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저는 공연을 했던 공연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단순히 판권료만 내면 전체 투어와 공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무대가 전혀 없었다 그러는데 골조하고 클릭 엔터테인먼트 측의 반론은 설치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온 스타임에서 갖고 오는 LED 그다음에 물 뿌리는 거 그런 것들이 미국 소방 안전에 적합치 않아가지고 그게 반입이 안 된 거죠. 또 하나의 의문이 되고 있는 레볼루션과 스타엠의 관계. 저희는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요. 레볼루션에서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와이 쪽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해주세요. 레볼루션 쪽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후에 행사를 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다시 좀 잘 해주세요. 저희한테 잘못이 있어요. 어떤 잘못이 있냐면 로컬 프로모터 잘못 선정했어요. 하지만 네. 현장에서 그 무대를 보고 저 공연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또 그만큼의 피해를 제가 감수를 해야 돼요. 제가 업자였다면 단순히 공연만 해서 돈을 주고받는 관계의 업자였다면 강행했을 거예요. 많은 팬들과 현지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많은 언론과 많은 팬들한테 저는 그 무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티스트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즐겁게 놀아야 될 무대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장을 찾은 뜻밖의 인물도 있었는데요. 캐나다 현지 프로모터 부사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공연장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자료회면에서도 나와있듯이 저희가 레볼루션과 계약 당시에 스타임에서 파기서를 써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약서 자체에는 날짜 그리고 공연장까지 명기가 됐습니다. 파기서라는 것을 써주시는 회사에서 그러면 스타임에서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파기서를 써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되는 공연장인지 알면서 파기서를 써주셨다는 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안 되는 공연장인지 알면서 써준 게 아니라 계약서를 못 본 상태에서 양사간의 계약에 확인서를 써주셨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티켓을 상정해야 하는데 티켓이 오픈했다. 두 번째, 우리하고 협의되지 않았는데 팬미팅 행사가 확정됐다고 발표가 됐다. 캐나다 공연 취소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됐는데요. 공연장인데 대관을 바꿔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라는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 책상에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연장 문제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러면 계약서조차 보시지 않고 확인서를 써주신 겁니까? 아니면 공연장이 안 되는지 알면서 확인서를 써주셨는지? 재밌는 대화가 됐어요. 와 계신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문자 얘기했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은 책임을 질 거예요. 저희가 질이 나졌다면 정말 죄송하죠. 그리고 저희가 질낮은 저희를 선정한 그 프로모터는, 프로모터가 아니라 에이전트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오히려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 몇 곡 부를 수 있어요? 계속 물었어요. 저희가 21곡입니다. 21곡 중에서 무대 위에서 마이크만 걸고 할 수 있는 노래는 몇 곡입니다. 몇 곡입니까? 몇 곡입니까? 할래요? 아티스트의 입장이었어요. 뜨거운 관심과 기대식에서 출발했던 가수비의 원대한 꿈. 아메리카 대륙에서 때아닌 폭풍우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는 월드투어 콘서트. 이딴 공연 취소로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막대한 손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고생이 심할 사람은 다름 아닌 비, 정준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돼서 무사히 월드투어 콘서트의 마침표를 찍길 바랄 뿐입니다.